자, 안녕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 우리 고나랑 오프닝을 합니다. 자, 고나야. 고나가 옷을 샀어요. 옷을 샀는데 약간 아이고 안돼 안돼 고나야 다리 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야 너 다리 좀 빼봐. 옳차 옳차 빼. 이제 됐어. 옳차. 고나가 옷을 샀는데 지금 얘가 추워해서 두 겹을 입혔어요. 엘라방 두 겹을 입혔습니다. 자, 약간 우주복처럼 크긴 한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. 아이고 귀여워. 자, 이거 메이커 있는 건데요, 메이커가 짱 좋아요. 아, 게타고니아, 게타고니아입니다. 자, 그래도 우리 요시가 그나마 도망가지는 않아요. 지금 첫날이라 그런지 그런데 우선 근황을 보여드리려고 짧게 짧게 찍습니다. 아, 참고로 저기에 이제 전복 친구가 있는데 사실 너무 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를 똑같이 성게랑 비슷하게 먹는다 해서 미역이랑 파래를 좀 사와서 먹이로 주려고 하고요. 여기 시림프랑 다른 해수 친구들도 굉장히 잘 지내네요. 자, 우선은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와, 딱 달라붙어 있어. 힘이 너무 센데요, 이거? 우와, 우와. 야, 진짜 장난이 아니라, 와, 안 뜨져요. 와, 힘 진짜 세다. 우선은 진짜 전복이 잘 살아있고요. 자, 여러분들도 키울 수가 있어요. 자, 이 친구 지금 공격태세 취하는 거 보세요. 저게 바로 눈이거든요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게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걸려들었던 거라고 하네요. 자, 우선은 꺼내서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. 와, 오, 공격한다. 자, 안녕. 이 친구가 걸음걸이가 은근 빨라요. 얘가 긴가시 성게인가 그럴 거예요. 사실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기릅니다. 미안한데 잠깐만 들쳐볼게요. 오야야야, 공격한다. 자, 이쪽이 입쪽인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암초나 이런 데 붙어서 서식을 하고 해조류나 죽은 시체들을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전복 또한 그렇고요. 전복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보진 않았어요. 제가 좀 유별나게 키우는데 어쨌거나 근황 잘 기르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거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. 바로 타조알인데, 타조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사실 좀 약간 유정란인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그게 죽어가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타조알을 폐기 처분을 했어요. 무정란이었고요.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초파리랑 이제 좀 있으면 이거 번식 이후에 카멜레온 알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짜잔, 민물복어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여기 우선은 소이를 깔아서, 왜 소이를 깔았냐, 산호사를 깔아야 된다, 그리고 수초를 소일에 꼭 묻어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, 자, 이 친구들이 영상을 찍을 때 먹이를 먹지는 않았는데 진짜 몇 시간 뒤에 바로 먹이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. 바로 모기유충입니다. 자, 이거를 한 먹이는 걸 보여드리고 잘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. 얘네들은 인도 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라서 담수 쪽에 더 맞습니다. 해수 쪽보다 담수 쪽에 더 어울려서 제가 소이를 깔아준 거고요. 사육 세팅은 정확하게 했다는. 보세요, 바로 먹어주는 우리 귀여운 보거 친구 보셨죠? 자, 슬슬 몰려들죠? 자, 이 친구들에게 먹이를 더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려들고 있네. 안녕. 자, 이 친구들은 감마루스도 되게 잘 먹고 오돈치 잘 먹더라고요. 지금 여기 땅에다가 이제 먹이를 주니까 많이 몰리죠. 보통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. 바닥 청소만 해주고 물 환수는 조금씩 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입양만 하고 잘 관리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짜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입양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자, 근황 많이 알려드린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
요시.